축법입니다. 그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축소라고 왜 우리가 제소견을 정확하게 말입니까? 개표원 의원 선거 연기 투표 연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어디 있습니까? 투표용지. 자, 투표용지 서기 목사님. 자, 투표용지 앞으로 쭉 나눠주세요. 이 투표용지 유관사님, 투표용지 어디 있습니까? 아, 지금 나눠줍니다. 지금 나눠주니까 더 이상 발을 하지 마시고 기다리고 계십시오. 성훈 목사님 이쪽에서 나눠주시고 성희 목사님 장로님들 좀 도와주세요. 예, 명찰에다가 투표용지 투표하고 나온 예, 투표하러 들어간 분에게 볼펜으로 체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볼펜을 표시를 해주세요. 동그라미로. 지금 여기 저 호명하지 않는 투표 이유는 들어가세요. 예. 호명하지 않는 투표는 들어가시고 자리에 앉아 계셨다가 이 투표 위원들이 투표기를 들고 서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때 한 장씩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리를 비켜주세요. 투표를 해야지. 자, 참여인들은 나눠주세요. 자, 조각선이 또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예, 자리에 앉아 계시면은 명찰을 보고 투표지를 우리 투표위원들이 나눠줄 겁니다. 명찰이 없는 분들은 그 명찰에다가 예, 우리 투표위원들은 투표지를 예, 주고 그 다음에 투표 끝나고 나갈 때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두 번 번복하는 일이 없습니다. 명찰을 달고 계신 분들에게 나눠주세요. 투표용지를 저쪽에서 투표용지 주세요. 저쪽에서 주세요. 자, 확인하고 투표용지 주세요. 자, 네 줄 다 창단님들 좀 수고해 주세요. 자, 투표용지 받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그 찬성과 반대가 있는
Thank you.
위원장 후보 프로필에 대해서 이경 목사, 목사 안수 날짜가 95년 4월 27일인데 미스프린팅이 돼서 2016년 10월 30일은 이거 정정합니다. 1995년 4월 27일이 안수 일자입니다. 자, 대표.
교통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GM이 6460, KDD 8779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 년마다 총회 때 투표를 할 때 이 도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 그래서 반드시 이 도장을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기로 찍는 것 좋은 무효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지금 평신도 총대로 참여하신 분들은 다들 수준 이상의 분들로 이건 구분하실 줄 아는 분들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장난삼아서 하는 것인지 지장을 찍는 것은 어느 전 세계를 봐도 지장 찍는 투표는 없습니다.
해당을 시키겠다고 얘기하는데, 오케이, 그건 좀 내가 해당한 것은 내가 캔슬하고 자리에 조용하게 앉아있겠습니다. 승급을 인정하십니까? 아, 당신이 마지막 여기서 다 가르친 거예요. 직사들이 잘해야 당신도 잘하지. 나오면서 당신이 잘하는데. 자, 조용하세요. 들어가세요. 자,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세요. 이제는 자, 들어가세요. 자, 목사님. 자, 회장 침범 과장님이 발언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은 투표 중입니다. 나중에 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아,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동계투 의원들이 정신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 손을 키우면 동계투 투표권이 여러분 분들 다 2층으로 올라가 당천석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 선거가 조용한 그대로 분위기 가운데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소리를 안 들었어요. 왜 당천석에 일어나서 발언권도 얻지 않고 소리를 치십니까? 그래서 퇴장을 명한다고 했는데, 조용하게 앉아 계시면 퇴장할 필요가 없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은혜롭게 선거가 진행되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미디어가 찬성 반대 지금 왜 가르치십니까? 지금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는 참가는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럼 목사님 말씀하면 안 돼요. 회장 다 올리세요. 몇 표 나왔습니까? 총 몇 표 만에? 그래서 오픈 합니까? 총장님 몇 표예요? 아, 예, 진행반응 드렸습니다. 예. 아니, 감사합니다. 진행반응 먼저 받았습니다. 박인수장님 모셨고. 예,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정문님. 마이크. 예, 예. 자, 조금 기다리세요. 아니, 선관위원 투표위원이 투표위원이 176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투표수가 찬성 38, 반대 76, 무효 17에서 181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표가 더 나왔기 때문에 다시 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